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. 오늘은 서해 유성룡 선생을 만나볼 텐데요. 재상의 관점에서요. 유성룡 선생을 보면 첫인상은 저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임금을 잘못 만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시대를 잘못 만난 건데 그런 이제 그 애틋함을 갖고서 유성룡이라는 그 조선시대 한 인재 관리 생활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성룡은 중종 때 관찰사를 지낸 유중룡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집안 형편은 뭐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25살 때 명종 21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일찍 벼슬길에 나섭니다. 근데 그 전에 아마 이제 지역이 같은 안동이고 그래서 퇴계 이황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21살 때 이때 유성룡을 만나본 이황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라고 그를 극찬했다고 합니다. 또 유성룡 또한 이황을 평생 스승으로 섬겼죠. 그 후에 이제 이 사제관계는 조선의 당쟁과 맞물리면서 동인 특히 이제 남인의 어떤 그 학맥 또 정치적 인맥 이거에 이제 핵심이 되고 유성룡도 남인의 영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준경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사실 예언만 했지 당쟁의 시대가 열리진 않았고 아마 이 남인 계통으로 이준경, 유성룡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원이 이렇게 세 사람이 그 무렵에 아주 큰 거인으로 남인의 영수를 차지하게 됩니다. 이 유성룡이 어려서부터 이 일화를 보면 이 유성룡이 아주 특기를 발휘하는 것은 조정하고 화합시키고 이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그 선조 2년에 공문관 수찬으로 있을 때 선조 나이가 뭐 그때 한 18, 19쯤 됐겠죠. 한참 이제 제왕학 수업을 하고 있던 어린 선조가 신하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. 나는 옛날에 군주 중에 누구를 닮았는가 이랬더니 정의주라는 어떤 신하는 전하의 다스림은 요수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 아첨이죠. 근데 또 뒤에 일본에 그 사신으로 갔다 와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칠 거냐 안 칠 거냐라고 했을 때 안 칠 거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그 곤욕을 치르게 되는 김성일이 아마 성품이 원래 막 그냥 직선 같았나 봅니다. 바로 앞에서 전하는 요순도 될 수 있고 걸주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걸주가 누구냐면 걸왕 주왕은 다 하나라 마지막 왕 또 은나라 혹은 상나라 마지막 왕이죠. 그러니까 폭군의 상징입니다. 그러니까 요순과 같은 성군도 될 수 있지만 걸주 같은 폭군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선조는 굉장히 명민하긴 한데 포용력이 약해요. 그러니까 이런 정도 얘기 들으면 벌써 낯빛이 그냥 확 바뀌어 버립니다. 이때 이제 유성룡이 나서 가지고 잘 타협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. 정의주가 요순과 같다고 말한 것은 그런 임금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김성일이 그렇게 말한 것은 걸주와 같은 임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둘 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? 라고 이렇게 한 일화인데요. 이 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에 바로 유성룡이라는 사람의 아주 그 특징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이 바를 정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적중할 중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원익은 이 바를 정, 정도에 강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유성룡은 좀 더 이 중, 중도, 도리에 적중하는 데 강한 사람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준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과 중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이준경을 높이 평가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게 될 유성룡은 바로 이 중에 굉장히 능했던 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 생각까지 굽혀가면서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.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유성룡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이준경이 세상을 떠나면서 올렸던 유언상소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붕당의 조짐이 있다. 근데 이 붕당의 조짐이 있다고 할 때 그 붕당의 조짐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이름을 안 밝혔지만 그건 사실상 이 그 다음에 성혼, 지미겸, 그 다음 송익필 뭐 이런 이제 파주에 있던 그 젊은 신진 사대부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가 발끈해가지고 아니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고 했는데 이대감은 죽으면서도 그 말이 악하기 그지없습니다. 관직을 삭탈해야 됩니다. 이렇게까지 이제 들고 나섭니다. 이때 유성룡이 나서가지고 아니 말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말만 바로 잡으면 되지 관직을 추탈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? 라고 해서 이제 결국 그 유언상소 파동은 결국 유성룡이 이 일을 막아섬으로 인해 가지고
1차적으로 그 큰 뭐 탈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러나 결국 3년 후에 붕당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2인은 결국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또 하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우리 흔히 10만 양병설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? 요즘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. 그 진위 논란 때문에. 그런데 어찌됐든 예전에 선조 16년에 선조가 호조판서 하던 이의를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군사력이 고려만도 못하니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처음에 사실 호조판서 이의가 아니 왜 군사력 강화를 저한테 물어보십니까? 라고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선조가 아니 지금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 이유가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결국은 양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미 조선이 생겨난 지 2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비가 너무 늘어나 있었고 양민은 줄어든 이게 이제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죠. 그러니까 노비들은 어차피 군과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원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호조판서 소관인 거죠. 그러니까 호조판서에서 이제 안을 내라.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그 선조가 이의를 병조판서로 옮깁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 국방력 강화 방안을 사실은 준비했다는 면에서 이건 사실 10만 장병은 정확한 10만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그 이의의 작품이 아니고 사실 선조의 작품이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열흘 후에 이의가 이제 서얼, 뭐 서자, 얼자 이런 사람도 그 관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래 이제 억울하게 그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좀 회복시켜가지고 양민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걸 늘려가면 한 10년이 지나면 임금이 말했던 고려의 절반 정도 그게 이제 10만입니다. 왜 고려의 그 절반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이 고려 말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홍건적을 그 반격할 때 총동원한 고려 군사력이 20만이었답니다. 그래서 머릿속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려군 하면 20만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려의 절반 이런 말이 나와서 그게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10만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.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그 유성룡에 의해 좌절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유성룡이 뭐 다른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유성룡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. 그 나라에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그 평화로운 때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오히려 화란의 단서를 만든 거다. 난의 어떤 빌미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중국한테도 그렇고. 그래서 결국은 좌절이 되고 이제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또 유성룡이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이 10만 양병은 그 일본군을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. 사실은 이제 그때 이미 선조 때가 되면 지금의 함경도 일대가 다 여진들한테 먹혔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려고 한 거지 일본군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때 군사력을 좀 길러놨더라면 하는 이제 아쉬움 때문에 그 유성룡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. 그러나 어찌됐든 이 선조가 인재를 오래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또 굉장히 인재를 잘 알아보는 군주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강명 중에 선조는 명은 갖췄는데 강이 없는 군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 선조는 단순히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서인과 동인 혹은 남인과 서인 중에서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계속 쓰려고 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의하고 유성룡이었던 거죠. 두 사람을 다 굉장히 그 아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선조가 내린 글이 하나 있는데 유성룡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옛 임금 가운데는 신하를 신하로 대하는 자 이게 이제 소위 노비예자 써가지고 예신이라 그럽니다. 그 다음에 벗으로 대하는 자, 이게 이제 우신, 벗두자 써서 우신, 그 다음에 스승으로 대하는 자, 스승사자 써서 사신인데 명칭은 신하지만 뜻은 붕어와 같다라고 해서 그 선조가 유성룡을 그 우신, 벗과 같은 신하로 그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직서를 올렸지만 그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려주고 49살 때인 1590년에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. 상당히 그 빠른 편이죠. 그죠? 요 무렵에
동인과 서인이 싸울 때입니다. 이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건저희 사건이 일어납니다. 건저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세자를 세우는 문제. 이때 그 유성룡이 좌의정 정철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죠. 이 세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랬는데 이 정철이 별 생각 없이 좋다 그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임금 앞에서 좌의정 정철, 영의정 이산회인데 이산회도 또 동인입니다. 또 유성룡도 의정인데 동인입니다.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세자 세우자는 얘기를 처음 했던 유성룡은 입을 다물고 있고 이 정철이 일종의 이제 계략에 빠진 거죠. 그래서 정철이 얘기를 한 거예요. 이랬더니 이제 선조가 아주 대분노를 폭발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서인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걸 보면 사실 유성룡은 술수에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이 바로 이제 사실 곤모 술수하고도 통하는 말이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좌의정에 올랐으니까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이게 이제 그 유성룡한테는 불운인 거예요.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됩니다. 이 계속 이제 전쟁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격전이었지만 사실 한 2년째부터는 계속 그 지리한 공방전만을 할 때였거든요. 유성룡은 그때부터 초지일관 주화론자입니다. 그래서 빨리 휴전을 맺고 일본군 돌아가게 하고 우리 이제 빨리 나라를 이제 회복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 틈을 이제 점점 이 북인들이 파고들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왜냐면 이제 선조는 임금으로서 자존심 회복의 문제도 있고 침략해 들어온 일본군을 그냥 그대로 순순히 내보낼 경우에는 임금으로서 리더십 자체도 상당히 이제 위태롭다고 느끼고 있었죠. 근데 그 점을 이제 북인들은 파고들었던 거고 유성룡은 그 기본적으로 강화론이죠. 강화론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으면 안 되겠다. 둘 다 사실은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선조 후반기로 갈수록 북인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결국은 유성룡도 전쟁 끝 무렵에 관작을 삭탈당하게 됩니다. 다 뺏긴 거죠. 그리고는 이제 벼슬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은거를 합니다. 징비록을 보면 그 두 가지를 저는 읽어낼 수 있어요.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미리 징계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억울함 에 대한 그 방어막이라 할까요? 이렇게 그냥 그대로 끝이 나면 유성룡은 아마 걱정했던 게 자기 그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저 전쟁 내내 잘 모셨던 선조에 대해서 조금은 심할 정도였던 공격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성룡 이러면 참 뛰어나고 멋진 재상이고 아마 평시에 했으면은 그 뭐 어떤 재상 못지않게 훌륭한 재상으로 남았을 텐데 결국 시대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 유성룡의 그 벼슬살이는 결코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인물과 사람 상황 이런 게 그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유성룡 편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